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올류 K7 2.4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고요. 안에 내장재가 베이지 시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런 차가 왔습니다, 진짜. 풀옵션이에요. 썬루프 빠진 풀옵션. 다 있어요. 자율주행도 있고, 전동 트렁크 헤드업, 어라운드 뷰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지 시트까지. 이 차 못 구해요. 이런 차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다둥이 차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가격 궁금하시죠? 완전 무사고요.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1750만원입니다. 진짜 싼 거예요. 전국 최저가. 외부부터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그 다음에 안개등. 사고 안개등. 범퍼. 본네트. 어우, 단차도 없고요. 양호하고요. 자, 타이어는 좀 타시다 갈아야 될 것 같아요. 타이어는 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휠은 관리가 잘 됐어요. 깨끗하고.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깨끗하고요. 뒤에 타이어는 갈아놓으셨네. 뒤에 타이어는 갈아놓고. 자, 휠도 깔끔하고, 뒤에 휠도.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자, 완전 무사고 차량. 이 가격에 못 삽니다. 이 베이지 시트를. 1750. 그랜저 IG랑 이렇게 비교 많이 하시는데요. 그랜저 IG 이 정도급 하면은 이제 1900, 2000 가죠. 자, K7 시세보다도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자, 동급 대비 한번 찾아보세요. 내부의 옵션 보여드릴게요. 거진 풀옵션이죠. 거진 풀옵션. 자, 이렇게 화려합니다. 화려해. 그리고 이 우드 색깔도 틀려요. 우드 색깔 틀려요. 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그 다음에 베이지 시트. 아, 좋습니다. 우드도 틀리고. 그리고 이쪽에 드라이브 와이즈죠. 기아차는 차선 이탈 방지와 축후방 센서가 있고요. 여기 전동 트렁크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 룸밀러 하이패스, 투 채널 블랙박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이 차는. 어라운드 뷰. 자, 후방, 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밑에 프로토 에어컨 달려있고요. 이 대형차의 상징이죠. 아날로그 시계도 있고. 이쪽에 또 엄청 많습니다, 옵션이. 양쪽 통풍, 열선, 전자파킹, 핸들 열선. 그리고 오토 홀드도 있고요. 뒤에 커튼도 있습니다. 커튼도 끝에는 베이지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워크인 시트 조수석. 워크인 시트. 조수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헤드업. 헤드업 용피로 보이시죠?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깜빡이는 거. 프레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 자, 키로수. 112,937km입니다. 11만 키로. 자, 어우, 너무 좋아요. 차 깨끗하죠? 어우, 이 베이시트 어수다. 와, 이거 봐. 우드. 리어 우드. 뒷자리 열선도 있고요. 뒷자리 열선도 있고. 자, 상태 보십시오. 안에. 자, 안에. 보세요. 한층 더 넓어 보이죠? 이 베이시트랑 천정도 깨끗하고, 위에. 깨끗하고. 아, 이거.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돼. 관리 잘 하셔야 돼. 자,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트렁크 공간 넓죠? 있고 안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요. 타이어 이 바람 시가잭을 이용해서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있고. 자, 전동 트렁크도 작동 잘 되고. 아, 좋습니다. 엔진 속이 좋고 미션 충격 없고 이보다 더한 K7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가져왔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올류 K7입니다. 2.4 리미티드 에디션. 11만 킬로 정도 됐고요. 옵션은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에요. 헤드업, 전동 트렁크, 그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있었죠. 축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자동 제어 장치. 양쪽 통풍 열선이 있었고요. 메모리 시트, 전자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아주 아주 깔끔한 베이지 내장재로 되어 있는 이 올류 K7을 제가 17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